한반도 역사상 발정의 끝판왕, 발정난 멍멍이 같은 야스의 미친왕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18대 군주 중야왕. 중야왕은 어릴 적부터 수시로 의자를 겁탈하여 무왕에게 혼이 났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의 발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유부녀와 근친, 신분 따위는 개의치 않고 겁탈했습니다. 급할 때는 민가로 뛰쳐나와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겁탈하고, 부왕의 정비세 어머니, 부왕의 첩, 장인의 첩, 내시의 첩, 신하의 첩, 사신의 첩, 그냥 닥치는 대로 겁탈하고 관했습니다. 정말 개새끼네. 한 번은 신하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자신의 수족에게 붙잡아오라 했는데 그 수족이 먼저 겁탈하여 수족과 신하의 부인 둘 다 때려죽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때려죽인 신하의 부인도 겁탈했습니다. 특히 위에 말한 부왕의 정비격인 원나라의 공주 출신인 경화공주 겁탈하였는데, 경화공주가 저항하던 아랫사람들을 시켜 사지를 묻고 그들이 모은 앞에를 겁탈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원나라에 알려져 충혜왕은 원나라를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원나라에서 유배가는 길에 사망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충혜왕 사후 그의 부인은 신하에게 겁탈당했는데 오히려 그 신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영상에서 겁탈이란 단어가 몇 번 들어갔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